IBM이랑 머스크랑 2016년도 3월부터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물류 무역과 관련돼서 투명한 트래킹 하는 영역들을 준비를 해왔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제 합작회사를 만들게 된 배경은 실제적으로 이제 지분 방식에 의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는 회사로 거듭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머스크나 IBM 같은 입장이 되면 또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함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회사로 가면서 부당하게 그런 데이터 액세스 하는 것들도 막음으로써 그런 물류 무역과 관련된 해외의 전반적인 그런 가시성 뿐만 아니라 페이퍼리스 또는 촉진하기 위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hipping Information Pipeline이다라고 해서 운송 정보의 파이프라인을 실시간적으로 트래킹하기 위한 영역들을 첫 번째 포커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페이퍼리스예요. 기존에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전체 해외 물류 쪽에 물류 무역 쪽에 20%가 페이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줄인다라면 머스크에서 예상하기로는 2020년도까지 300조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서 기반에 오리엔티드 돼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면서 투명하고 그 가입하는 참여자들의 수수료 정보들도 낮춤으로써 훨씬 더 국가 간의 무역을 활발히 일으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리 해 물류 무역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파일로 했었던 이제 참여자들도 언제든지 같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블록체인이다라는 게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해요.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물류 무역과 관련돼서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게 이제 자산 정보예요. 또는 문서로 오가는 정보들이 자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참여자들마다 계속 오너십이 바뀌면서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러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영역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영역들이 요번에 이제 적용되는 영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류 무역이 기존에 이제 한 9.4%예요. 근데 만약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국가 간의 경계를 쉽게 프로세스화 시킨다라고 하면 14%, 15%까지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페이퍼 중심의 그런 물류 무역뿐만 아니라 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트래킹함으로써 그 참여자들 간의 실시간 정보 또는 투명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촉매 역할도 하고 비용이 그동안 들었었던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ROI가 분명히 나오는 이런 영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해서 프로세서도 효율화시키고 기존에 이제 문서 중심으로 갔다라면 그런 것들을 정말 디지털화시키면서 블록체인이 그 중심의 기술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겠죠. IBM이나 머스크와 상관없이 글로벌 물류 무역과 관련된 참여자들이 이 네트워크에 붙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면 효과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혼자만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 현재는 물류 무역과 관련된 비즈니스 네트워크 만들잖아요. 또는 외국한 송금과 관련된 비즈니스 네트워크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고 물류 무역도 결국은 결제 라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결제를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걔네랑 연동을 해서 그런 그 결제까지 자동화되는 형태로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IBM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는 IUPS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IBM Universal Payment Solution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신흥국가 같은 경우는 외국한 송금을 제가 이제 베트남에 있는 지인한테 보낸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보내면 5만 원 수수료예요. 소액 송금에 비해서 5만 원이다라고 하면 엄청난 수수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가들의 인프라 비용 같은 것들이 이제 중개은행들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적인 요소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으로 바꾸면서 같은 신흥국가들의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그 외국한 송금 하는 것들을 파일럿을 진행했었고요. 작년 말에. 거기에 이제 사용되었던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스텔라라고 하는 루멘 가상화 화폐가 정산용으로만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잖아요. 이머징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누가 독점적으로 주도하기는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그 비즈니스와 관련돼서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류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면 물류 네트워크가 하나만 생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러 개가 많이 생기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포워딩 업체라든가 아니면 뭐 화주 선주 같은 업체들이 어느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참여를 했을 때 훨씬 더 적은 수수료로 그 투명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크들도 차별화가 이루어지겠죠. 지금도 이제 암호화폐 영도도 지금 뭐 1400개 이상이 있는데 지금 막 모르잖아요. 어떤 건지. 그런 것들도 똑같이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이렇게 차별화 되듯이 암호화폐도 그런 차별화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탄생하는 계기가 이제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합작회사가 어떤 솔루션으로 어떤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을 모아서 시작할지는 그 회사에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공하는 플랫폼은 IBM이 가지고 있는 IBM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이에 그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그 위에다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그 플랫폼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인더스트리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준화하고 발전시키는 리눅스 재단이 이끄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훨씬 더 넓게 확장하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추구하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벤더 락인 된다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IBM이 추구하는 방향도 뭐냐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기술을 표준화시켜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기술로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거고 IBM이 준비하는 사업은 그거를 밑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기부했었던 그런 솔루션을 밑바탕으로 IBM만의 오리엔티드 된 좀 더 기업들이 사용하기 쉬운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배제시키고 나만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글로벌 가지고 가는 트렌드에 맞게 IBM도 그 방향 하에서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나 다른 기업들은 또 이제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트렌드나 방향성을 볼 때는 오픈소스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이 되려고 하면 표준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표준화가 되다 보니까 발전의 속도가 빨라져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표준화 되지를 않는다라면 각 기관들이 각 벤더 솔루션 기관들이 자기의 독점적인 솔루션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멈춰버려요. 세상이. 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서로 이기종 간에 호환이 돼야 돼요. 근데 호환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머징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표준화된 기술과 발전화된 기술로 이제 나가야 되지 않는다라면 발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 진영이랑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진영이 가장 빠르게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머스크 IBM 얘기를 했듯이 이미 2016년 3월부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해오면서 효과를 본 거죠. 뭐냐면 그 문서 중심으로 가는 영역들도 이제 디지털화 다 시킨 거죠.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문서 같은 것들을 자동 올리고 또는 컨테이너에 IoT 디바이스가 달려서 그 운행 정보들이 실시간 트래킹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정보들을 쉐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만들어두게 되면 쉐어링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제약할 수 있어요. 이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노출하기 싫은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또 그런 한쪽 측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어쨌거나 플랫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합작 법인 회사를 통해서는 그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이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한테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막고
안 주고 함으로써 계속 중앙 집중화되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참여자들도 더욱더 투명한 정보 공유랑 정말 중요한 정보는 당사자들끼리만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안에서 다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규칙에 의해서 설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뭐, 투명하게 정보도 쉐어링 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시도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따라서 설계를 다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A라는 정보는 거래한 당사자들끼리만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이퍼레처 패브릭의 멀티 채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끼리만 정보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전체 네트워크에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2명만 서버에죠, 잠깐. 예,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도 그 부분은 나머지 98명은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감독 기관이 만약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감독 기관이 거버닝 바디가 될 수가 있겠죠. 또는 감독 기관이 없는 데는 그러니까 머스크랑 IBM이 조인트 벤처 회사가 된다라고 하면 얘네가 창립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렇죠. 여기가 이제 거버닝 바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버닝 바디가 된다라고 해서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여자들의 의결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갈수 있는 네트워크가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주도해서 변화시켜 나갈 영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의료, 그러니까 개인 헬스 정보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병원들 간에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즘은 그 센싱 데이터 같은 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그렇죠. 통해서 개인의 의료 그, 정보 같은 예, 의료 정보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 병원에 갔을 때 치료하는 데이터들과 결합이 된다라면 전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서 블록체인은 정부가 주도한다라면 그런 영역들이 훨씬 더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엔드 유저인 저 같은 입장에서는 A병원 갔을 때뭐 엑스레이나 MRI를 찍었어요. 근데 치료를 못한다라고 상급 병원으로 가래요. 그럼 또 찍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또는 이제 뭐 푸드 세이프티 영역, 식품 안전망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뭐 구제역이나 막 너무 많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한 지역을 막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플랫폼 또는 기술들이 적용된다라면 그게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적용된다라면 그 지역만 빨리 원인을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할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투명하고 그 국민들도 이제 믿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전 산업이 블록체인에 통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그 자체가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근데 블록체인이다라는 기술이 존재를 함으로써 거기에 기록되는 디지털 정보가 올라가기만 한다라면 투명하게 계속 트래킹이 될수 있는 사회가 돼요. 그러면 실물 정보가 어떻게 올라갈 거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쵸? 만약 돼지고기 트래킹이다. 그렇죠. 그쵸? 농장 주인이 어디서부터 유통이 되어서 넘어오고 가공 처리되고 월마트에 판매가 되고 또는 이제 뭐 망고가 멕시코로부터 수입이 되어서 어떻게 유통이 되어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트래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변화를 주는데 그런 실물 정보가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정보로 자동화돼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최소화시키면서 점점 신뢰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예, 확산이 되어 나간다라면 훨씬 더 국민들도 안전하게 식품들 먹고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사회가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원장을 끊임없이 유지를 해야 되느냐? 스토리지를 계속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퍼미션드 블록체인으로 오게 되면 기업들이 마냥 처음 만들어진 블락의 데이터 원장들을 계속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 규제가 있어요. 2년 지나면 그 원장들을 아카이빙해서 다른 데이터 센터에 보관을 했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리스토어해서 히스토리를 조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레처 패브릭 같은 진영에서는 기업의 니즈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아카이빙하고 새로운 블록에 브랜치하는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허가형 블록체인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IBM이 제공되는 IBM 블록체인 플랫폼 자체는 매우 안전한 시스템에서 돌아가요.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킹을 당한 사례도 없고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AI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AI가 온다라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지 그게 사람의 일자리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다라는 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류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막 이런 거 프린트하고 그러한 영역들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트랜스폼 돼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영역들로 트랜스폼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한 영역들을 도와주는 기술들이 AI든 블록체인이든 그런 영역들이 이제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모든 게 자동화되기는 어려운 영역들이 매우 많아요. 아직 자동화된다라는 영역은 정말 단순화된 업무들, 반복, 단순 반복된 일들은 당연히 자동화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인사이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보조 수단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래 정보가 블록체인에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AI 기술 또는 어널리틱스 기술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거래 데이터, 쌓인 거래 데이터로부터 어떤 통찰력을 얻어와야 되잖아요. 얻어왔을 때 현재 재고에 필요한 역량들이 지금 얼만큼 있고 향후에 얼마만큼 예측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이제는 AI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쌓이는 영역들에 다 적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블록체인도 계속 쌓이다 보면 그런 분석 능력들이 이제 필요로 해요. 여러 IoT 디바이스, 다양한 센서, 디바이스랑 연동이 됨으로써 효율화될 수 있는 영역들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진정한 4차 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술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초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투명한 거래 원장들, 참여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와 연동되어서 IoT 디바이스가 생산, 일어나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PC가 될 수도 있고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다 연동이 됩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한 인사이트가 일어나야 돼요. 블록체인은 이머징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가지 않는 영역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한 길을 현재 IBM은 많은 투자를 통해서 IBM과 머스크라는 합작회사를 통해서 세계의 물류무역을 좀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한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실제로 국내 기업들도 해외 물류무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블록체인이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 기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가지고 올 변화에 대해서 미리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다라면 향후 IBM 머스크가 가지고 가는 독립적인 회사가 어떤 방향 체계 또는 어떤 변화를 줄지를 이제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블록체인 기술도 내재화시키고 고민도 해보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 적용할 영역들에 대해서 IBM과 고민을 해보신다라면 많은 비즈니스 변화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